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분별을 안 할 때는 안 하고 분별을 할 때는 반드시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착각 안 하고 속지 않으면 된단 말이야. 차이점은 거기다.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럴 때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된단 말이야. 네? 바깥에서 구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.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분별을 할 때 내 마음이 지어낸 거구나. 내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. 분별을 먼저 안 하는 연습을 해보셔야지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내면 이건 내가 마음을 낸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늘 분별을 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. 늘 하던 거라.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중지를 딱 해서 멈춰봐라는 거지. 분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딱 이렇게 멈춰봐라 이 말이에요. 멈춰보면 그 다음에 분별할 때는 아 이건 내가 한 거구나. 그러면 상대방 탓을 안 해요. 좋다 안 좋다를 내가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.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상대방한테 탓을 하게 돼. 우리가 한평생 상대방을 잘못했다 하잖아요. 그거는 왜 그러냐? 분별을 안 할 때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안 해가지고 분별을 안 하고 딱 멈추어 있을 때 딱 있다가 자기가 다시 분별을 해보라고. 그러면 아 이건 내가 한 거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. 그래서 반야심경에 여러분 매일 독송하고 모든 행사에 반야심경을 안내하는 이유가 그 반야심경은 분별을 안 했을 때를 가르친다. 반야심경. 그 분별 안 했을 때. 그래서 분별 안 했을 때 모습을 반야심경에 여러분 반야심경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. 한번 펴보라고. 자,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 따라 행한다 말은 분별 안 하는 거예요. 자, 분별을 안 하면 온이라는 게 없어. 분별해야지 온이 있어야. 그래서 뭐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. 왜? 분별 안 하면 절대로 괴로움이 안 생겨요. 좋니 안 좋니 해야지 괴로움이 생기잖아요. 그럼 분별을 안 해보면 좋니 안 좋니를 안 하잖아요. 자, 그래서 사례자여 색이랑 것도 분별해야지 색이 나와요. 공이랑 것도 분별해야 나온대. 요때는 색은 생각을 일으킨 거고 공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쉬운 상태. 그걸 두 개를 일부러 구분해서 생각을 쉬었든 간에 생각을 잃었든 간에 다르지 않다. 왜? 그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. 네. 자, 그 뒤에 쫙 봐보자고. 분별을 안 하면 낫다고 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잖아요. 미렸다 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그죠? 그 다음에 더럽다도 분별이잖아요. 깨끗하다도 분별이잖아요. 늘어났다도 분별이잖아요. 줄어들었다도 분별이에요. 분별을 안 하면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. 그 나머지도 봐라.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분별을 안 하면 색이란 없지? 수상행식 이것도 분별해야 되잖아. 전부 다 분별해야지 있지. 분별을 안 하면 없다. 그래서 뭐 보살도 반야바라밀따를 의지한다면 분별을 안 하는 걸로 의지한다. 자, 그 다음에 분별을 안 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잖아요.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분별을 하잖아요. 요거 먹으면 안 좋을까? 이렇게 분별하면 그냥 그다음부터 뭐 먹고 나면 체해드거나 뭐 먹기 싫잖아요. 분별을 안 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다. 그냥 진행이 되잖아요. 자,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. 정확하지.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생각도 안 하지. 자, 삼세의 모든 부처님, 과거, 현재,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따를 의지한 거예요. 분별을 안 하는 걸로 의지를 했다. 그래가지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. 분별을 안 하는 반야바라밀따가 가장 신비하고 가장 밝고 가장 위없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. 왜? 분별을 안 해버리면 만사형통이에요. 그 즉시 여러분 편안히 안락에 들어. 보살님들도 분별을 안 하는 걸로 해결을 했고 역대 부처님도 분별을 안 하는 걸로 해결했다. 그런데 분별을 안 하는 능력을
여러분들도 갖고 계신다는 거죠.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. 그러므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바깥에서 구하지 말.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라. 왜? 분별 안 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괴로울 수가 없다 이 말이야. 왜? 분별 안 하면 무슨 괴로움이 생기냐? 너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? 이런 걸 분별해야지 서운한 게 생긴다. 그래서 반야심경을 왜 모든 행사마다 하는 이유를 알겠죠? 왜? 분별하지 않았을 때를 반야라 그럽니다. 그때는 바라밀이 된다고. 바라밀은 뭐냐? 완전히 해결된 만사형통. 그게 바라밀이에요. 너가 분별을 안 했을 때는 만사가 형통이야. 왜? 괴로움이 없으니까. 그래서 여기도 괴로움을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했는데 건지느니라가 아니라니까. 분별 안 해봐라. 건질 게 있는가? 본래 없구나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건질 게 없어. 본래 없구나. 내 마음으로 이렇게 분별해야지 그 다음에 뭐 괴로움이 생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을 왜 하는지 알겠죠? 여러분들이 분별을 안 하면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. 이게 불생불멸. 분별을 할 때는 내가 태어났다 죽었다가 있는 생멸도 알지만 분별을 안 할 때는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. 그래서 스님들이 그러잖아요. 생멸하는 가운데 나고 죽는 가운데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알아야 되느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. 이제는 이해하겠죠. 분별을 안 하면 태어났다 할 것도 없고 죽었다 할 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법문은 그럴 때 나지도 죽지도 않는 것을 아는 당체가 있다. 그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. 그것은 상나가정이라 늘 즐겁고 그게 참나고 그거는 뭐 물들지 않고 그래서 생멸하는 가운데 불생불멸하는 가운데 상나가정에 자기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